이 코딩은 피에조 부조와 신호 등을 이용한 코딩입니다. 먼저 이 부분은 음계를 나타낸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 음계에 대한 박자를 나타낸 부분입니다. 그리고 루프에서는 톤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피에조 부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음계가 나오게 하고 그 음계에 이 박자도 나오게 합니다. 그리고 음계가 나오는 동안 아날로그 라이트로 이 신호등에서 불빛을 내게 됩니다.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